하지만 이 작품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. 그것은 바로 하늘에 마켓플라이. 안녕하세요, 유지입니다. 자, 오늘은 B시즌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작품도 살펴보실까요? 첫 번째 작품 뚜루루. 요거는 헬리콥터 같고? 설마 이거 리모컨입니까? 맞아요. 오늘 살펴보실 작품은요, 제가 직접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는 헬기입니다. 날아, 올라, 야, 오케이. 왜 날지 못하니 너? 날아라라, 뚜루루루뚜. 오, 하하하, 어이야야야, 와, 리모컨 팍 잘랐네. 자, 다시 한번 날아볼게요. 출발. 아, 이거 근데 조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. 아, 왜 자꾸 리모컨을 박살내는 거야? 오, 어떻게 조정해? 지금 감 왔어요, 이제. 오, 날아라! 자, 왼쪽으로 틀어서. 터렛, 터렛. 짜자잔. 와, 이거 이렇게 보니까 완전 헬기 그 자체네. 불타오른다! 거의 이제 불사조 헬리콥터 느낌인데요? 어우, 야, 그냥 다 박살내고 난리가 났어. 그렇다면 리모컨의 시점을 한번 보죠, 이번에. 자, 날아라. 오, 이런 식으로. 와, 리모컨을 이렇게 조종하는 느낌이 드네, 확실히. 자, 아, 야, 근데 너 어디 가니? 어디 가? 어디 가? 야, 애기야, 멀리 나가지 마, 너무. 와, 근데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종하니까 쉽지가 않은데요? 이 시점에서는 제가 직접 헬기를 조종하는 느낌이 들어서, 조종회가 그나마 좀 수월한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하늘을 전부 다 지켜볼 수 있습니다만, 리모컨 조종 모드로 들어가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합니다, 조종하는 게. 야, 어디 가니? 어디 가니? 나 버리지 마, 이 자식아! 이 원격 리모컨을 조종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. 요걸로 여기 위아래로 컨트롤러로 해주고, 요게 약간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기능이네. 오케이, 이제 리모컨 한번 더 조정해볼게요. 자, 버튼 눌러서 날아가고, 싹싹싹. 왼쪽으로, 왼쪽으로. 예, 너 뭐하니? 친구야. 나라고. 오케이. 자, 오른쪽으로 틀어. 야! 어디 가! 그냥 우리 이렇게 조종하는 걸로 합시다. 이캬. 내 앞길은 막지만. 어우, 마음 편하다. 이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강 같은 데서 많이 갖고 놀았었거든요, 사람들이. 이게 기름 넣고 달리는 거라 그 당시에 엄청 비쌌던 거거든요. 한강에서 이거 아저씨들 갖고 노는 거 보고 있으면은 완전 부러웠었거든요. 근데 요새도 이거 갖고 노는지 모르겠네요. 자, 다음 살펴보실 친구는요, 굉장히 귀여운 친구예요. 바로 아그장 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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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장. 진짜 아주 귀여워. 이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이 상당히 귀엽네요. 아, 안녕하세요. 헤헤헤헤헤. 놀러 왔습니다. 일단 뭐 벌레 같긴 한데요. 과연 이게 무슨 벌레일까요? 이 친구의 정체는 바로 두두두두두두. 유후! 와, 맞습니다. 날아다니는 무당벌레라고요. 날아오르라 무당벌레 뿅. 그런데 이 친구에게 또 엄청난 무기가 달려있거든요. 그 무기의 정체는 바로 바로 미사일입니다. 전부 썰어버려. 근데 이거 어디서 나갑니까? 이거 영 좋지 않은 곳에서 발사가 되고 있군요. 와, 이게 달리면서 쏘니까 좀 징그럽기도 하다. 아, 라라라라라라. 와, 이럴 수가. 이 귀여운 무당벌레 정체는 엄청난 살상병기였습니다. 나의 똥꼬샷을 받아라. 쭈루루루루루루. 자, 들어와, 들어와, 다 들어와, 들어와. 덤벼, 덤벼. 죽어, 죽어, 죽어. 마, 아프다. 건들지 마. 건들지 말라고 했어. 죽어, 죽어, 죽어. 와, 방금까지 귀여웠던 애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애들 다 잡고 다니니까 징그러운데, 솔직히?
슈 뻥.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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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. 거두지 마. 또고 부스터. 살상 모두 발동 발동 슈. 와. 야 이거 뭐 초토 하나는 거 일도 아니군요 정말로. 근데 이거 처음에 진짜 귀여웠거든요.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바퀴벌레 같아. 와와와와와와와. 어? 어디 가니? 어 겐키 데스까? 무당벌레상 어디 계신가요? 자 다음 살펴보실 작품은 바로 뚜루루. 어? 뭐죠 이 환자는? 와 뭐죠 이 환자는? 오 휠체어가 맘대로 뛰쳐나가네. 요번 작품은 무려 환자를 싣고 다니는 휠체어입니다. 와 근데 이거 환자가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거 날라다니기가 그냥 아주 쉬워요. 날 버리고 가지마. 어 휠체어가 폭주한다. 아 이거 다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휠체어가 완전 미쳐 날뜁니다. 나와 내려가. 아우 거슬려 죽겠네 이 환자 이거. 하지만 이 작품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. 그것은 바로 I believe I can fly. 와 오마이갓 그대로 보내버렸어요. 그래 현아 나 꿈이 있어. 어우 컷컷 NG NG. 그래 현아 나 꿈이 있었죠. 그 꿈을 믿어요. 어. 다시 커트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거란 말이야. 거친 폭풍을 뚫고 멋지게 날아다니는 그런 휠체어의 모습을 담아보자고요. 그래 거친 폭풍을 뚫고 날아갑니다. 슈루루루루루루 팡팡팡.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신 녀석은요 굉장히 위험한 놈입니다. 그 정체는 바로 뚜루루 와 어마무시합니다. 이거 심해였는데요 거의 피라냐급 무시무시함을 자랑합니다.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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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있습니다. 바로 앞에 먹잇감을 포착했습니다.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먹잇구만. 입 벌리고 와. 입 벌려. 아, 맛있어 보이구만. 아, 잠깐만. 야, 그렇게 태우는 게 아니고 구워 먹는 거 아니야? 씹어 먹어야지. 이거 조종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. 먹이를 먹으러 어디로 갈까? 나 맛있는 먹이를. 자, 이거를 이제 맛있게 먹어주면 됩니다. 그냥 빠바, 거의 조스급인데 이거. 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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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. 아아, 나 어디 갔냐? 어, 여기 있구만. 맛있어 보이는 먹이가 여기 있었어. 와. 야, 이걸 못 먹는다고? 씹어 먹힌다. 아우, 너무나 맛있는 것. 와, 입에 그대로 꿀꺽해버렸어요. 와, 맛있어 보이는 먹이가 있군요. 그대로 잡아 먹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오, 이리 와. 와. 오.
시원하게 먹었습니다 이번에. 오 마이 갓. 어쩌다 시계시메어가 옵니다. 너도 한번 먹어보자. 어우 넘나 맛있는 것. 여러분들 음식을 남기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맛있게 깔끔하게 쓸어 담아 먹어봅시다. 와. 와, 그닥, 역시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메어의 위력이군요. 자, 저 불쌍한 한 마리가 남았네요, 이제.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. 잠깐만, 이게 온다고? 설마 이게 옵니까? 그닥. 불태와 마무리는 구워서 먹어버립니다! 오. 자, PC도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진 작품들 한번 살펴보았어요. 자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어마무시한 작품들로 찾아뵐게요. 자, 그럼 여러분들! 와! 안녕! 항상 조심하라고. 다음 목표는 너야. 왕왕왕!